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단체 손님을 사절하는 소바집의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소바집에는 단체 손님 사절 을 조건으로 내거는 곳을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4명이나 5명이 넘어가면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우동집이나 라멘집 등 다른 국수집에서는 볼 수 없는 입장 조건입니다. 소바집도 식당 중에 하나인데 손님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수타소바를 삶는 방법이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단체 손님 사절을 내걸고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우선인 소바집은 그날 만든 음식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맛보여드리기 위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오신 손님도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두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인데요. 단체 손님들의 식사를 위해 한꺼번에 음식을 내가면 손님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게 측이 준비한 최상의 컨디션은 만나기 힘들어 아쉬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소바집의 스케줄에 따라 음식이 나간다면 최상의 맛으로 준비한 면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늦게 음식을 받은 일행은 다른 이의 먹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그렇고 말을 걸기도 뻘쭘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바집 주방의 스케줄이 어떤지 엿보면 손님의 주문이 있고 난 후 면을 물솥에 넣는데 30초 이내면 족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늦을 수 있지만 1분 이내 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삶고 물에 헹구기까지 3분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그릇에 담겨 손님께 서빙되기까지 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1인분의 이야기로 단체가 어려운 소바집 솥의 크기를 살펴보면 1인 3인분의 면을 삶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볼 때 솥에 여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바면을 더 넣어 삶지 싶어도 물속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겉부분부터 녹아내리는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2인분만 삶으려고 하는 곳이 많을 건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바집의 단체 손님 사절은 즐거운 식사를 하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한 명이나 두 명일 때 가장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